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어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헌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네. 헌혈을 하러 가면 영화 티켓 같은 걸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친구들이랑 맞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면은 맞아요. 헌혈하러 갈래 약간 이런 의미처럼. 영화표 세대군요. 저희는 초코파이 세대인데. 아,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를 주고 이렇게 헌혈을 했으니까 이게 선물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확실히 코로나19를 좀 지나면서 이게 보니까 급격하게 헌혈자 수가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헌혈자 수는 줄어들고 헌혈 수혈을 받아야 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 헌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헌혈이야말로 정말 나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또 사회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헌혈이라는 게 남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나의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헌혈을 함으로써 피검사를 그때마다 받으니까 주기적으로 네네네. 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피를 좀 다시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피를 더 이렇게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서요. 그쵸.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내 몸의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헌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 또 함께 해야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좌윤국 씨와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뭐 본격적인 먹방을 보여주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좀 또 형국이가 또 많이 먹었다고 또 제대로 네.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제대로 먹고 즐기고 왔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은 그냥 화면 보면서 내내 그냥 저희는 부러워만 하면 될까요? 오늘 맛집들은 네. 보통 맛집들이 아니고 제대로 인증받은 그런 맛집들이에요.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보실까요? 통화한 제가 맛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곳들은 어떨까요? 마시면 맛, 디자인이면 디자인. 나라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특별한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다 포화진가요? 근데 모양이 조금 이게 뭐죠? 특이하죠? 한라산 모양인가? 오늘 특허받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여기 성산까지 찾아왔는데 어디가? 안녕하세요. 혹시 저 여기 동네에 특허받을 만큼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그런 음식 있다고 하는데 그 뒤? 예, 그 식당 어디? 나 이제 그대 감신 뒤 개미 고치 가까마스 경카마씨? 예예 걸음성 잘 됐다. 잘 됐다. 가게 맛있다. 형국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형국 씨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고소한 삼촌네. 고소한 냄새. 일단 주문을 해야 되는데 특허받은 음식이 뭘까. 그래도 식당에 오면 세트 메뉴가 제일 최고겠지. 저 보말 세트 하나 주세요. 선물이죠 세트 메뉴. 맞아요. 제가 시킨 세트 메뉴가 궁금하시죠? 바다 내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말 칼국수와 바삭바삭 고소함이 살아있는 한치 유채전이었는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칼국수와 전 같은데요. 과연 보말 칼국수와 한치 유채전 중에 어떤 음식이 특허받은 음식일까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부터 막 찢어야 돼요. 그렇지. 찢어져가지고 한치에다가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이 안에 있는 이 채소, 이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유채나물, 응? 유채를 넣어서 전을 했다. 독특합니다. 처음입니다. 유채나물인가요? 네. 이거 먹는 나물인데. 일단 저는 굉장히 잘 튀기고 잘 지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 다음은 칼국수. 국물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 면이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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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글. 이 면치기. 형국 씨의 턱이 오늘따라 건강해 국물. 보마를 또 잔뜩 올려서.
나도 보다가 아~ 나도 모르게 침 삼켰어요 지금. 아~, 아 그런데 이게 조명 때문에 일어나. 이 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면 색깔이 좀 달라요. 사장님한테 직접 저 여쭤봐야 되겠어요. 뭐가 들어있길래? 면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제주의 감귤을 넣어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 감귤 덕분에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목 넘김 불편 현상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먹어보니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특허를 받은 음식인지. 유채나물이 들어간 건 좀 독특하긴 했어요. 네, 유채나물이 네. 들어간 게 특허받은 아, 음식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 예. 그러면 특허받은 음식은 여기 있죠. 칼국수. 예, 감귤제면. 예. 감귤제면. 예, 예, 예. 짜란! 이것이 바로 감귤제면 특허증이랍니다. 감귤제면이라는 말씀은 감귤을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치. 아 그래서 이게 노랗 아 이게 조명 때문에 이런 게 아니구나.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감귤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산도가 있는 식재료를 활용을 하면은 그 이 면의 탄력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되게 다른 분들은 식초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근데 저희는 감귤이 밸런스가 가장 좋은 때 그때 이제 그 산도를 이용해서 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반죽할 때 물 대신 감귤즙을 넣는 거죠. 아~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 감귤부터 제주 해녀들이 잡아온 보말 그리고 제주의 땅에서 나는 유채나물까지 그야말로 제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한상이었습니다. 특허받은 음식을 찾아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아, 다른 뭐예요? 곳인 거죠? 다른 데죠?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무엇이라도 다 맛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음식이 만들어질수록 기대감이 더 높아졌는데요. 특허받은 이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 오늘 이렇게 굉장히 또 보기가 좋은데? 보여요? 제가 있어도 이 음식만 보이죠? 와 비주얼이 이게 바로 이곳 표선에서 소개하는 특허 음식입니다. 갈치 탕수어. 갈치 비주얼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조심조심. 진짜 무슨 빙수처럼 생겼는데. 일단 새콤달콤. 식감은 싹 사라져버려. 오 너무 좋다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음식이 이렇게 재밌어야지.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고, 사진 찍어서 내 SNS에 올리고. 요 밑에 이렇게 갈치 속살을 이렇게 튀기셨어요. 이야, 찍먹으로 이렇게 해서. 저거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지금? 갈치 속살로 탕수어를 만들어요. 갈치 식감 1등. 와, 이게 일식 튀김의 식감에다가 얇게 썬 고구마의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네. 이런 식감을 느껴보지 못했어. 여기는 정말 식감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지막 통갈치까지 바삭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또 우리 사장님한테 안 물어볼 수 없지. 특허받은 음식 우리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장님! 사장님만의 특별한 갈치 튀김, 갈치 탕수어. 그동안 많은 튀김을 먹어봤다 자부하는 저도 이런 갈치 튀김은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음식을 어떻게 특허를 내시게 된 거예요? 제주도 특산품이 갈치인데 그 갈치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발하게 됐어요. 제주의 은갈치를 더 많이, 더 맛있게 알리고자 개발하게 된 갈치 탕수어. 관광객분들은 진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열광하죠. 당연하죠. 다 조림이나 또 좀 다르게 먹으면 구이. 회 구이 정도까지 먹었는데 이건 처음 봤다고. 정말 오감을 만족하는 맛이라는 말이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음식이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특허받은 디저트 가게입니다. 든든히 먹었으니까 이제는 디저트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특허받은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얼핏 평범한 닭구아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특허받은 디저트인데요.
무엇이 특별한가 싶어 계속 보다 보니 어딘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모양이 백화드 성산 일출봉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산 일출봉. 아, 성산 일출봉 모양으로 특허를 받으신 거군요. 네, 이 성산 일출봉의 옆모습으로 특허를 받았고요. 아... 음식 디자인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 여러 카페나 베이커리를 봤는데 다 한라산 모양으로만 베이커리를 만들더라고요. 왜 다들 한라산만 만들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산일출봉의 옆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우셨구나. 네. 입으로 즐기고 눈으로 즐기는 맛있는 디저트 일출 다쿠아즈. 다쿠아즈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우도 땅콩, 제주 녹차 등 제주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답니다. 아, 다쿠아즈도 맛있겠네요. 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거부터. 예쁘면 더 맛있잖아요, 원래. 말 그대로 식감이 지금 절반을 이렇게 딱 물었는데 이쪽 이론은 식감이 아삭하고 이쪽으로는 뽀송한 게 오, 밤맛, 밤이네요, 밤. 네. 몽블랑. 이게 또 이게 예쁘네요. 안에 또 이게 녹색이 이렇게 있는 게 제주 성읍 말차. 아,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에 바삭바삭한 게 또 씹히네요. 네, 화이트 초콜릿 펄이 들어가요. 펄. 아기닭 하면서 씹히는 게 또 재밌네. 뽀송뽀송하다가 아기닭, 아기닭 또 이러네. 성산일출봉을 먹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이건 또 굉장히 부드럽네. 정말 여행 왔다가 공항 가기 전에 이런 거, 이런 선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산일출봉을 선물 받았다. 제주에 안 갔지만 성산일출봉이 우리 집에 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특허받은 맛집 투어 어떠셨나요? 제주의 자연을 담고 제주의 맛을 표현한 특별한 음식들. 여러분들도 특허받은 음식들로 제주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인증이라고 해서 저는 이 맛집 인증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도요. 봤더니 특허를 받은 맛집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맛있지만. 사실 찾아다니는 네. 재미도 있고 아까 네. 나왔지만 이런 건 또 SNS에 올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특이하게 생겼으면 네, 네. 올릴 때 장소를 절대 올리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이거 어디야? 그때 이제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주는 딱 그런 맛집용인 네. 거죠. 이거는 이 칼국수집도 그 신사님의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온 보말도 이렇게 직접 다 써주시고 갈치 탕수어집 역시도 갈치 조림, 갈치 튀김, 갈치 구이만 있지만 이렇게 독특한 갈치로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개발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디저트, 다쿠아즈. 네. 네. 성산일출봉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로 모양으로 특허를 냈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주상절리라든지 다양한 그런 모양의 이 디저트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제주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네. 애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그걸로 또 네. 특허도 받고 또 사람들의 발길도 끌고 네. 참 좋은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맛집 투어 네. 열심히 한 부러운 자연분부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멋진 남자, 또 우리 정정우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멋진 남자 정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네. 행복한 삼촌들의 이야기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요. 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시기가 없다. 이 문구를, 이 모토를 너무나 잘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보물찾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초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6월이 되면서 제주의 숲과 계곡은 더욱 짙은 녹음으로 가득한데요.
여기서 보물찾기를 하나요? 오. 오늘은 숲 한가운데 비밀스럽게 자리한 천국의 문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천국의 문. 그 안에 보물이 있대요. 그 보물을 찾아오시면 오늘의 주인공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산속 보물찾기. 아, 제가 또 좀 잘 찾거든요.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서니 마치 제가 천사가 된 것 같았는데요. 이때 천국의 문으로 나오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혹시 이분도 보물을 찾으러 오신 분? 아니면 천사? 누구시죠? 어? 일단 누구신지 말을 건네놨는데요. 여기 나밖에 없는데? 누구세요? 저 보물 찾으러 온 사람인데 누구세요? 보물 찾으러 왔구나. 가자, 내가 찾아줄게. 잠깐만, 누군지 말씀을 해주시고 가자고 해야지. 따라만 가요? 보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둘만의 보물찾기 원정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따라오라고 혼자만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요? 보물을 찾아간 곳은 울창한 숲과 계곡을 품은 고산리 숲길인데요. 그런데 이 숲에는 저희 말고도 보물을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보물일까요? 박사님. 네. 보물 찾기 보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보물이? 쫙 갈렸어. 쟤네만 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에요? 또 있네. 보물. 이거 낙엽 말고 보물 달라고요. 보물. 혹시 버섯 중에서 제일 능이 제이 송이 들어본 적 있어요? 송이보다 더 귀한 능이. 자, 능이. 이게 보물이에요? 그럼 버섯. 버섯이 보물? 왜 버섯을 보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식물은 생산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은 소비를 하고 버섯은 분해해서 환원을 시켜주고 이 트라이앵글이 딱딱딱 안 돌아가면 자연이 망가져요. 최고의 보물이죠. 버섯을 최고의 보물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고평열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버섯 박사님이시군요. 20년 넘게 버섯을 연구해온 제주 1호 버섯 박사이자 60이 넘은 나이에도 제주의 숲은 물론 전국의 산을 누비며 과제를 수행 중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이런 그 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그래서 식물 보려고 산에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생명체가 보이네. 식물도 아닌 것이, 꽃도 아닌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고 접근하게 됐는데 그렇게 버섯의 매력에 푹 빠져 산을 누비고 다닌 지 벌써 20년 넘게 여전히 버섯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처럼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요. 야, 놓치면 안 돼.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버섯도 위험을 불사하고 따내고야 마는데요. 소혀 버섯입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좀 싱싱하네. 내 혀? 비슷한데? 혀 느낌이랑? 소의 혀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소혀버섯인데요. 우리에겐 신기한 존재지만 서양에선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때 또 다른 버섯을 발견합니다. 이거 보이죠? 밤에만 빛을 낸다는 야광버섯인데요. 신기한 버섯들도 참 많죠? 밤늦게 한번 찍으러 와야 되겠는데 밤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버섯 먹고 중독됐던 일. 그렇겠죠. 미기록종 발견해서 기분이 좋았을 때. 미기록종 발견. 동정이 가능한 미기록종 찾으면 이거 진짜 희열이죠. 미기록종 발견. 진짜. 버섯 조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미기록종을 찾는 거라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버섯을 찾기 위해 매주 산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도 혹시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버섯들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하면 정종우 버섯. 정종우 버섯. 발견했어요. 기대되네요. 보물. 발견했어요. 야, 이거. 아, 하나 있네. 야, 요것도 미기록종 버섯이길 바라면서. 갈색 털 고무버섯이라고 원래 있는 종. 이미 있는 거죠. 네. 재밌는 거 하나 말해줄까? 요건 늙은 거. 이건 내 나이 60대. 이건 자기 나이 20대.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구나. 엄마와 아들. 보물을 찾아라. 보물을 찾아라. 그렇다고 포기하면 정종우가 아니죠. 점점 더 의지가 불타올랐는데요. 신났다! 놀라지 마세요.
이거 중감청이 나왔는데요? 산삼이 아닌 미기록종 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생종이 안 나온 우리나라 미기록종이 그렇죠? 나와요? 야, 그럼 오늘 되게 큰 수확이네요. 진짜 방송 현장에서 미기록종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했어요. 신봤다! 와! 정말 보물을 찾은 것만큼이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박사님도 이런 순간이 있었겠죠? 인생의 첫 미기록종 발견, 그때 이름이 기억나세요? 구상장미버섯하고 또 노랑가루송이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애들을 제가 발견해서 이게 학회에 발표하는 논문을 쓰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할 때 들어가고. 그럼 선생님 미기록 발견인데 그 명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름 짓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에게 버섯 이름 공모를 했어요. 잘한다 할까. 그거 괜찮네요. 국내에서 버섯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시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고평열 박사. 더군다나 당시 나이는 마흔이 넘을 때였습니다. 수도 없이 제주의 오름과 숲을 누빈 결과 이 버섯 도감이 탄생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아유, 어머,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다 왔다고 놓고 지금 한 시간째 걷고 있는데. 버섯이 바로 여기 많이 있잖아. 아, 보이시나? 버섯은 마트 가야 있지. 알았어, 알바 열심히 해. 오늘 그래도 한 서너 시간은 걸어야 되잖아. 그럼 용돈 3배다, 3배. 알았어, 가보자. 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체? 여기쯤 가면 버섯이. 근데 아들 걸음걸이가 왜 그래요? 네. 여러 장 잘 찍어야 돼. 뒷면도 찍고. 찰칵. 엄마도 찰칵. 엄마도 찰칵. 효자예요. 그러게요. 다정한 아들이네요. 이렇게 버섯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아들은 자라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제주 2호 버섯 박사가 됐는데요. 버섯이 주는 가장 큰 행복. 예. 여기서 나왔네요. 가족과 보니까. 함께하는 자연 연구. 그래서 운명 같아요, 박사님께는 버섯이. 아, 그런가 같아요. 운명 같아요. 온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버섯 덕분에 뭔가 또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아까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딸내미가 처음에 박사를 받아서 오니까 중간이니까 과제가 없잖아요. 처음 금방 올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내 버섯 과제를 가지고 조수로 좀 보조연구원으로 따라다녀 줄래? 했더니 아, 좋아요 하더라고요. 네. 정식 보조연구원으로 이제 농가마다 다니는데 농가에 그 버섯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딸내미가 마음에 드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니만은 혹시 우리 아들 좀 한 번만 만나봐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가끔 만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결혼한대요. 영화 같은 소리다 진짜. 그러게요. 갑자기 버섯 농장하고 사돈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손녀딸도 생기고. 네. 이제 손녀딸 데리고 주사 다니고 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로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왜 여장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저희들보다 더 산을 잘 다니고 이게 거친데 너무 거칠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은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박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박사님은 예쁘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활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박사님 일을 뭐 내년부터는 뭐 일을 좀 줄인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꾸준히 계속 나이가 뭐 70, 80, 90살 먹을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버섯 탐사에는 일반인들도 함께 한다는데요. 육지에 살다가 은퇴를 하고 여기 와서 자연환경 해설사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평열 박사님한테 버섯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실 때마다 좀 불러주시면은 제가 와서 배우겠다. 이 고산리 샘에 고산리 숲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매번이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트렌드인데요.
버섯 균사체를 가지고 어떤 버섯은 가죽이 되고 어떤 버섯은 스티로폼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버섯은 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버섯들이 지금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사실은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이 따라가야 되고 국가 차원의 연구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 같은 기관에서 이제 제주도에 나는 자원 생물들을 가지고 특히 버섯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숲에서 채집해온 버섯들로 샘플을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는 고평열 박사. 박사님의 버섯 연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제주의 숲을 누비면서 보물을 찾는 이 버섯 박사님의 영상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네. 와, 흥미로웠어요. 진짜. 네, 늦깎이 대학생의 박사 과정을 밟고요. 제주 제1호 버섯 박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도움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 박사님보다 나이가 2살밖에 조금 어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열정을 높이 사서 엄청난 많은 지원과 서포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요 관련된 자료와 논문들이 많지 않았는데 주변을 다 수소문하셔가지고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면서 엄청나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또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또 행운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고평열 박사님 보면서 이 버섯도 버섯이지만 이런 노력, 이런 공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보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 인터뷰를 나누는 동안 제가 엄청난 큰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박사님의 네. 열정에 못지않은 그런 열심히 네. 공부하는 리포터 정정우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아마 2019년인가요? 그때 한참 이거 감론을 박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임 도정이었는데 무산이 됐었습니다. 무산된 것은 도의회에서 무산을 네. 시켰던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는 또 도의회가 그 부분을 공론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추진이 되는 건데 내용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 도정에서 2019년 7월에 관련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때 뭐 당시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네. 직권으로 그 상정 보류를 시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의장 때는 이제 상정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부결을 시켰었고 다루려고 했던 것이 공영버스 관리,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총 네 곳을 담당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었는데 이제 관련돼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그 우려들을 덧붙이면서 도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도의회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또 이 부분을 논의를 하네요. 우리 제주도의 도민으로서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전문화된 공단이 관리를 한 것이 예. 그게 왜 나쁘지?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일단 전문화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시설 공단은 그 두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맞아요. 하수와 환경 쪽으로만 줄였고요. 지금 담당하는 건 이제 공직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네. 있는데 이거를 공단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인식을 갖고 예.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예. 결국 이제 우리 제주도의 쓰레기와 하수 문제, 특히 환경 오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그 하수와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거죠. 그걸 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 과연 이 환경 문제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라고 어. 하는 부분들이 예, 예. 그거 따져봐야 되고요. 기관을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인력 운용. 예, 특히 뭐 고용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의 예.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 과정이나 협의 논의가 예.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그렇지 않으면 아 정작 일할 사람들이랑은 얘기가 네네네.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 그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이 운영 계획까지 포함해서 예예. 운영 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그냥 공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냐 마느냐 예. 라고 하는 것의 논쟁만 계속되고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걸 맡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순환보지가 아니냐. 한 부서에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다 깊이 하는 부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그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독립된 이 일만 할 수 있는 그 공단을 만들면 전문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 더 이제 뭐라 그래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율적인 점이 있는지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이 시점부터 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고용의 승계 문제나 거기서 일하고자 예. 하는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 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뭐 심지어는 군인들도 요새는 예. 용병 써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 약간 위험한 얘기. 그러니까 박은호까지 가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조금 저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해 버린다. 뭐 오영훈 예, 지사도 예. 장기적으로 그게 낫다라고 하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과연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매몰돼 버리면 그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애초에 네. 그 몇 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쉽지 않을 것이라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공공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예. 만약에 생긴다면 쉽게 말하면 적자 운영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예. 공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건 예. 도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뭘까?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예.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본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도인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재방송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는가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공청회도 하긴 예. 한다고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게 전 좋다고 보죠. 그냥 먼저 얘기하고 공청회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청회라고 말을 하지만 예. 사실은 주입을 하겠다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어요. 주입이 아니라 예. 도의회에서도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과 문제 도시 환경오염 문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예,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럼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냐 공단이 예.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돼야 되는 거지 예, 예. 지금 그 경우의 수를 줄여버리고 공단 만듭시다 예. 라고 해버리면 예.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당초 애초에 계획은 총 6개 분야였답니다. 네. 원희룡 도정 때. 네. 근데 거기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4개 분야로 줄였거든요.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중에서 지금 환경과 하수도시설만 또 이번엔 또 2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영버스와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자니 이것도 공단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맞나요? 예, 지금 이 각 사업 분야가 예. 정말 돈을 벌 수 없는 사업 분야일까?
아, 네.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봐요. 아, 다만 그 돈을 번다는 게 아까 공단의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할 것이고 그 창의적인 발상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도민의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이런 공단이 저는 왜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 변호사님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 누구나 알아요. 그 공공적 관리를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효율성 전문성에 이제 매몰돼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공공성도 담보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광명역에 있는 주차타워 운영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돈이 벌 것 같으니까 다 달려들어요. KT에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오늘 전문 용어 많이네요. 먹어버렸군요, KT에서. 아니, 어쨌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거고 박사님께서는 이게 말이 좋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요. 오영훈 지사가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창권 환도위원장이 이전 공단 형태와는 다르게 환경 및 하수도 시설만을 대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테이블에 올려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기까지는 계속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지금 같은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 전망대 오늘 함께 하셨고요.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제주의 인구가 늘면서 뭐 쓰레기 문제, 또 뭐 하수 처리 문제, 교통 문제 같은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관리 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게 한번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설립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필요성 문제들 연구의 어떤 우리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코너는 디지털 맥은 로그인 제주 문화 코너입니다. 아, 우리가 좀 살다 보면은 뭔가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문화 시간이지만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노래로 힘을 얻고 행복을 찾는 그런 곳을 가볼까 합니다. 오, 좋아요. 궁금하죠? 자, 함께 가보시죠. 왜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인데? 우리 스튜디오인데? 뭐지? 오, 여기가 그 찍는 데구나, 게. 내가 얼마나 서보고 싶었던 이런 무대인가. 저 제 자리인데? 여기가 건보 삼촌 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민 배우 1기로 작년에 배우가 돼서 드라마도 찍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홍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사 그 전화 연결한 분 아니었어요? 나연결했어. 나는 쌤이 생호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방송 오는 게 막 꿈이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출발하시죠. 어디요? PD님이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해서 옷을 어저께 한 30벌을 입었어요. 근데 결정을 못해서 제가 옷을 좀 몇 벌 갖고 왔는데 PD님이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1번! 오! 화려하네요. 2번! 오, 예쁘다. 3번! 제가 볼 때 2번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새로 사서 이거 지금. 왜 골라달라고 하세요? 깜짝 놀랐네. 이따 만나요. 아니 의상 선택을 PD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결국엔 입으셨네. 그게 왜 주민센터로 오라고 했지? 어머, 여기 회의하는 데인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어, 나 이거 옷 잘못 입은 거 닮아.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노래 소리가 막 들리죠? 와, 특별한 리포터님이 오셨네요. 어, 반갑습니다. 아니, 힘드세요. 네. 아,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네. 곳인지 모르고 그냥 아.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네. 도민 리포터로 왔는데 여기는 뭘 하는 데인지 막 노래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여기는 놀이기실입니다. 네, 주민자치도. 네, 놀이기실. 신나게, 아. 즐겁게. 노래 배우는 네. 곳이야? 네. 오, 나 노래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는 있죠. 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합격이 돼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아, 오케이. 그럼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될 건가에? 근데 노래 잘 하실 텐데. 그러게요. 오, 이미 무대 매너가.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에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1, 2, 3, 4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예 진정 아름다울 거야 여기까지 뭐 무대를 장악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와, 잘하셨습니다. 자, 오디션의 결과는 자, 100점 만점에 리포터님이 바로 몇 점을 드릴까요? 백동이고 노래고 만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떨렸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 아니냐 근데 어떡하죠?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왜 나 그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우 나 불합격될만 한 데가 없는데 그죠?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아! 지금 못 들어옵니다. 아! 접수 기간에 완전. 예. 아, 접수 기간에 예, 신청을 하고 문화에? 네네 아. 접수 기간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디션 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써 노래 부르셨는데 접수 기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가셨어요 우리 도민이 포터? 아 여기 계셨네요. 분위기 좋네요. 야, 회식 분위기예요. 물을 익었어요, 완전.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서산에서 왔습니다. 서산아가 다 어머님 집입니까? 전부 다 저희 집입니다. 아이고, 좋수다, 좋수다. 아유, 좋습니다. 여기 노래 배우러 오면 뭐가 좋아, 맛이? 집에서 어. 스트레스도 못 풀고 어. 신랑한테 화날 것도 어. 참다가 어. 여기 오면 신나 그냥. 아이 그게 다 이 노래를 원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누가 등 뜨밀려가지고 오셨는지. 아니,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음악을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아 예.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노래 부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었습니까? 예,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공무원. 근데 지금은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좀 진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네. 나니까 하고 싶었던 노래를. 아 근데 보통 다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오기가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남자들이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네. 등록하고 딱 와보니까 남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인기는 제일 좋고 다게 인기는. 아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아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먼저 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는 죽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잠도 잘 자시고.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자,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자.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노래하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도 다 떨치고. 아,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현실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네. 근데 잠깐 PD님 우리 지금 끝난 거 아니죠? 저희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네, 촬영 다 끝났어요. 아니요, 저 아이고 나 그냥 바로 집에 못 가요. 감독님, 저 우리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노래방. PD님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명품을 동돌라는 게 그냥 가려는 거 어떤 겁니까? 그렇지. 가게 맛이 빨리 없어, 빨리 없어. 노래방 가야 될 거 빨리 빨리. 그쵸. 퇴근해야죠. 아유, 진짜. 아, 무슨 아무도 안 합숙가. 아유, 감독님. 빨리 같이 가야 돼. 아이고, 나 감독님 막 좋아. 아, 우리 송세호 감독. 야근인가요? 아, 진짜. 화면에서 정말 아버님 어머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네. 정말 너무 밝은 얼굴을 막 부르시니까 저희까지 네. 막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노래교실이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주민센터마다 이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참고를 하셔서 정보를 잘 찾아보셔서 그러게요.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네. 합격 불합격 아닙니다. 신청 기간, 접수 기간 이걸 잘 맞추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릴 텐데 자, 이번 주말입니다. 17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자연과 공연이 결합된 2023 제주 에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누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바로 YB! 윤대현 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스! 코요태, 김나영, 레원, 김승민까지 유명 가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하는 공연이 있고 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또 스페셜하게 드론 쇼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론 쇼요. 네, 함께 그 자리에서 추억과 노래를 만나보시는 시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요. 저희 제주 MBC에서 제주어 드라마의 도민 배우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나이, 성별 상관없고요. 그냥 이 제주어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메일에 신청 양식, 간단한 인적사항 적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조금 좋은 계획들, 또 좋은 시간들로 많은 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네.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